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이 부실한 경북 지역 농축업 27곳이 합병을 해야 한다는 자체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농협중앙회는 자금 지원을 통해 조기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의 선산농협과 옥성농협은 지난달 합병 기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옥성농협의 조합원 수가 계속 줄고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합병 공고가 내려진 지 4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공고 당초에는 양측 조합원 모두 반발이 있었지만 합병 이외에는 묘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굳이 적은 농협에 또 줘야 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조합원들도 이해가 많아지고 쉽게 말해서 10을 우리가 버리면 3을 100% 주는 건데. 농촌 인구가 갈수록 줄고 고령화가 빨라지는 데다 농축산물 수입도 늘면서 경영이 부실한 지역 농축협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자체 진단한 결과 경북에서는 전체 162곳 가운데 합병 공고 대상이 12곳, 경영 약체 15곳 등 27개 농축협이 합병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합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합병을 조기에 추진하는 지역 농축협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종합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농축협 합병 특별 추진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 합병을 의결한 농축협에게는 무이자 자금을 최고 420억 원까지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강소 농축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병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리는 비는 모레까지 20에서 60mm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대구 63.5mm, 구미 83.8mm, 포항 61mm 등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2도, 구미 23.8도 등으로 평년보다 7도가량 낮았습니다. 광복절인 내리도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들이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측정을 다시 요청하면 주민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측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들은 사드 배치 굳히기 용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와 전자파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작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금호 워터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연말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구시는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진입도로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경부고속도로 북쪽 검단들을 종합유통단지, 아시아폴리스 등과 연계한 도심형 복합단지인 금호 워터폴리스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업 일자리 창출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능기금 조성 목표를 올해 2천억 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2,5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 동안 해마다 100억 원씩 추가로 조성하게 됩니다. 농어촌 지능기금은 지난 1993년부터 경상북도와 시군 농수협이 출연해 현재 2천여억 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만여 건, 5,200여억 원 농가를 융자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